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저희가 저번에 했던 요 순위표예요. 우리 이제 저번에 했던 순위표인데 보면은 2021년도 했었네. 우리 안 한 지 조금 오래됐구나. 자, 여러분들 2021년이었기 때문에 2022년 우리는 야마토 등장을 찍고 가봅시다. 야마토 있는 사람 있니? 자, 우리가 그때 했던 거 보면 저번 기준으로는 원수 아카이노가 1등, 울드로저가 2등, 오뎅이 3등, 습격히드 4등, 범수 5등, 과도섬 6등, 공복 빅맘 7등, 그리고 습격 류피가 8등, 그리고 습격 로우 9, 그리고 신샹이 10위, 드조로가 11위, 12위가 페루. 요건데 야마토 뽑을까요? 야마토 있는 사람 있나요? 설마 그 화제의 킹? 화제의 킹은 용카랑 같이 나올 겁니다. 자, 야마토가 몇 위로 들어가는지 일단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마토가 몇 위로 들어가는가? 일단은 우리 주장이의 말로는 야마토가 그래도 공수 밸런스가 엄청, 공수 밸런스가 좋대. 득점자인데 공수 밸런스 괜찮다 그랬어. 야마토 100짜리 있어? 자, 여러분들 야마토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아카이노, 로저, 오뎅 요 사이에서 어디로 들어갈 것 같나요? 야마토 있으신 유저들이 말을 해주면 더 도움이 되겠지? 요즘은 영도피가 세다. 이게 또 판도가 조금 바뀌었네요. 요즘은 영도피가 세대. 자, 영도피가 세다. 오뎅부터 밑으로 한 칸씩 내립시다. 야마토가 2등각이 나오나? 오뎅 아래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팀장님도 안 한지 좀, 어떤 사람이 야마토가 3위라고 한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받겠습니다. 로저 아직까지는 조금 쓸만해요. 과연 야마토는 몇 위의 랭크가 가능한가? 내가 생각하기에 야마토는 밸런스를 생각하면 3등 정도 되지 않을까? 로저가 야마토보단 좋아요? 지금 로저가 2등인 것도 맞나 싶기도 하고. 야마토나 4나 5? 로저와 오뎅에서는 야마토가 안 된다고 하나? 자,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초패 캐리가 여기 넣어봅시다. 야마토보다 영도피가 더 많이 보이는데요? 영도피? 오니가시마 습격키드 같은 느낌인가? 그래도 로저가 더 시원해요. 황사리. 황사리가 더 시원하다. 호스키 오뎅. 아주 파랑 많이 보이던데? 오호. 그러면 습격키드랑 도피를 놓고 보면 누가 나? 한창 습격키드가 핫했었잖아. 오늘은 10위까지 할게요. 이제는 10위까지 할게요. 10위까지. 10위, 12위까지 이제 내려가 봐야 의미가 없어. 어차피 다 초패키 위주로 가기 때문에. 영도피와 야마토. 습격키드, 오뎅, 기포, 제한, 범위박, 공격, 날려버리기, 야마토. 야마토가 좋다. 특성을 비교했을 때 오뎅보다는 야마토가 좋다는 의견이네요. 높이가 더 좋다. 습격키드, 검수? 습격키드보다 검수가 낫지 않나? 습격키드보다 검수 아닙니까? 그래도? 그래도 내가 검수 유저로서 습격키드보다 검수인데? 신상이 10이라니 좀 슬픈 일이죠. 아, 근데 지금 기준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치? 신상 좀 재평가 해줘야 돼요. 너무 덕락했어. 요즘은 신상이 10이 미치다. 아, 여기 그래도 벌어놔야지. 아, 옛날에 그리프 나면 다 나가 떨어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 또 이렇게 됐니? 또르 슬프구만. 야, 습격 키드가 어떻게 검수보다 세다고? 검수가 더 세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검수가 더 세다고 생각해. 키드가 위다? 와, 진짜 오리지널인데 검수보다 키드라니. 맙소사. 근데 도피보단 또 습격 키드가 약하고. 자, 가두속 공복빅만 비교해봅시다. 자, 이제 용카 나오면 순위 바뀌죠. 용카 나오면 내가 봤을 때는
1, 2위권으로 바로 랭크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느낌에서 내가 봤을 땐 갓 우솝이 8위를 지금 갓 우솝, 공복, 빅맘, 류키, 그리고 습격, 로우 요거 4개를 정리하자. 갓 우솝보다는 공빅이 낫다. 갓 우솝과 공복, 빅맘, 초패캐냐 좀비냐, 좀비냐 초패캐냐. 원바로 최고의 좀비캐 갓 우솝. 영도피가 새로 떠올랐어요. 갓 우솝이 좋아요. 5대 있는데 개인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한 검은수염, 공비, 상황샷패스. 그래도 10위권에 역시나 초패키 해가지고 3, 4, 5, 6, 7개 상황샷패스 분당간다가 검수보다는 또 류피가 위라고? 검수보다 류피가 위야? 왜? 왜 검수보다 류피가 위야? 섭섭하네. 공비 있는데 안 써요.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조정이 필요한가요? 아니네. 7, 8. 로우는 내가 봤을 때 이제 끊기지를 못하는구만. 7, 8, 9, 10. 와. 신샹이 아웃이라고? 와. 1, 2, 3, 4, 5, 6, 7, 8, 9, 10. 와, 신샹이 아웃이야? 아두섭이 아웃이니, 공빅이 아웃이니, 신샹이 아웃이니. 신상보다 습격으로. 아, 어차피 둘 다 아웃이야. 이거 11이거든. 와, 아웃이네 이거. 와, 이렇게 신상을 떠나보낸다. 로저는 어떤 면이 좋은 거예요? 로저는 스킬 공격 쪽에서는 로저가 제일 완벽해요. 와, UP 풀스틱 싸우면 검수 데미지 한 자리 들어. 오, 나도 샹크스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샹크스 살아있다고 보는 1인. 궁빅 거의 안 보여요. 궁빅도 이별이야? 아, 샹크스가 아웃이라니. 궁빅이 아웃이어야 되니 아니면 샹크스가 아웃이어야 되니? 궁빅이 아웃이냐 샹크스가 아웃이냐 아니면 가두솝이 아웃이냐? 내가 봤을 때 그래도 검수는 건재해.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궁빅 빼고 사상을 넣어라. 아, 궁빅. 와, 홍빅이 나가리야? 와, 와, 홍빅이 아웃이래. 와, 홍빅이 아웃인 거야. 홍빅이 아웃인 거야. 이럴 수가. 홍빅이 아웃이라니. 자, 홍빅 아웃입니다. 자, 요렇게 되겠네요. 근데 아두속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 여기 류피고요. 여기 가두속이에요. 가두속도. 그 와중에 딱 우리 폭풍이만 신샹 아웃이라고. 신샹이나 공빅이 10위에 있는 거야. 공빅. 와,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자, 지금 야마토가 등장한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는 기등기등 기등기등이고 야마토가 들어온 상태에서 10위까지만 딱 짜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원수 아카인으로 사기라는 얘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수 아카인 뽑기를 정말 잘한 것 같고, 그리고 2위는 공격 쪽에서는 그래도 원수 아카인은 못지않게 완벽한 골드로저. 그리고 3위는 공수 밸런스의 득점 메리트까지 있는 날려버리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야마토는 밸런스 캐. 패션을 올린 거 야마토 관련된 3개의 공상이 있어요. 그걸 꼭 봐주세요. 그리고 깃발 뽑는 데, 깃밥을 뽑는단다. 깃발 뽑는 데는 오뎅이 실력한 데가 있지. 그죠? 그리고 영도피가 요즘 핫하대. 영도피가 요즘 핫한 이유가 뭐야? 나 좀 알고 싶네요. 영도피가 핫한 이유가 뭔가요? 뉴로에서 떠올랐는데 영도피가 핫한 이유를 좀 알고 싶다. 영도피의 특성을 얘기해주자면, 이게 또 SS에서 보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영도피. 자, 여러분들 영도피 핫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카인으로도 영도피가 넘는다. 아, 이해가 확대네. 너백. 아, 이렇게 이해가 확대네요. 영도피가 아카인을 잡으면 할 말이 없어요. 아카인으로 지금 1인데 이렇게 잡는 오이케. 그치
자, 6위는 여러분들 단단하죠? 습격키드. 7위는 범수. 8위는 류피. 근데 류피가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범수 잡는데, 아까 부장이가 그랬어. 잡는다고. 범수 잡는다고. 류피가. 그리고 9위는 갓 우석궁. 그리고 10위에 그냥 사왕 샹크스와 공복빅맘을 네, 동시에 랭크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야마토 출시 기준으로는 이렇게 순위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용카이도가 나오면 한 번 더 흔들립니다. 0도피 엄청 좋아요. 1스킬 보호막 9R 1점피 미만 상태에서 무료화. 특성이 엄청 좋네요. 용도피가 각광 맞는 이유가 있네요. 원수 아카인 잡는 0도피 되겠습니다.